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평범한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가... 세계 각국에서 온 미녀들이 모여 산다는 것인데요. 게스트하우스예요? 아니 여긴 어디예요? 아, 우리 집! 우리 집! 환영합니다. 아, 다 같이 사시는 거예요? 프랑스 마리오예요. 프레야 from Sweden. 쪽에. 키아라 from Italy. 싱가포르 회사예요. 한국 신원민입니다. 이곳엔 하룻밤 여행객은 없습니다.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게 된 인생 여행자들을 위한 글로벌 하우스거든요. 길게 여행하는 분들. 정소하는 날, 정소 규칙, 일요일, 벌칙 있어요. 오, 벌금.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규칙은 필수죠. 개인적 있어요, 이건. 마스케이트. 냉장고까지 선을 긋나 할지도 모르지만 식재료가 냉장고에서 나오는 순간 부러워질 겁니다. 이탈리안 파스타 스파게티. 이탈리아 사람이 만드는 본고장 파스타. 레스토랑 갈 필요가 없겠어요.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의 맛도 전파해야겠죠. 그런데 이거 한국 요리 맞나요? 매운 거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떡볶이를 할까 하다가 해. 그래서 그냥 좀 안 매우면서도 떡볶이 같은. 각 나라의 명예를 건 솜씨 대결, 그 맛 한번 볼까요? 상당히 차기적인데요. 보겠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도 문화가 달라도 맛있는 음식에 기분 좋아지는 건 만국 공통입니다. 안방에서 즐기는 세계 미식기행. 이탈리아와 한국의 요리로 배를 채웠으니 프랑스의 국민 디저트로 마무리해볼까요? 프랑스인이 직접 만든 크레이프, 맛이 어때요? 맛있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윗사람에 대한 예절이라는데요. 아, 이거 그게 물이죠? 생수로 술자리 예절까지 연습합니다. 깜짝이야. If she knows the rules, like the Korean people are like, 와, Koreans,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낯선 서울,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된 친구들. 그렇지만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에서 온 프레아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들었을 텐데요. 서툰 한국어 실력을 총동원한 편지를 프레아에게 선물했는데요. I can read it. Yes. It's embarrassing. Yes. Should I read it later or not? 벌써 간다니까 너무너무 쉽다? It shows that I've met a lot of good people here and people that care about me as I care about them. I'm happy. 한국에 자주 놀러 와요.